기록물을 모아 정리하고 보존해서 활용하는 공간을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10년이 다 되도록 성과 없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대구 출신 서양 화가 이인성 선생의 작업실에 있던 부조작품. 대구 성악가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성악가 이점희 선생의 사진 자료들. 모두 대구 문화예술계 원로와 유족이 오랫동안 보관한 소중한 자료이지만 기증해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퇴직하는 많은 원로들이 갖고 있던 그 자료들을 이거 무슨 악보 같은 뭐 도서관에 받아주지도 않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져있다가 이 버리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2010년부터 근현대 문화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10년이 더 되도록 성과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문화예술계의 지적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중적인 여론 때문에 전화가 올 뿐이지 장기적으로 연속돼서 있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시 진행해 내년에 다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계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동영상들을 전부 확보해서 그 전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지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급한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구시 문화예술계 역사가 담긴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